정보 공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날 네. 그 날은 맞는 거 아니에요? 1월 31일이 졸업식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식 날 삭제했던 거 맞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졸업식 날 내부 결재를 했습니다. 네. 1월 31일에 8호 전학이 제일 먼저 합격 사항에서 삭제됐고요. 2월 3일에 출결 사항에서 6호 출석 정지가 2월 5일에 1, 2, 3호가 각 삭제되었더라고요. 예, 정문 씨 아들 1, 2, 3, 6, 8 이렇게 처분 받았던 거는 아시죠? 자동 삭제가 있고요. 심의 예, 삭제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자, 제가 물어볼게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사항을 학생부에서 삭제할 때요. 1, 3,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돼요. 자동으로. 예. 거기에 비해서 8호 전학 조치를 포함해서 4, 5, 6, 8호는 원래 졸업 2년 후 삭제가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하루 8호, 하루 6호, 하루 1, 2, 3호 이런 걸로 봐서 이게 자동 삭제되는 걸 그 포함한다 하더라도 여러 번에 걸쳐서 삭제 정정이 이루어져요. 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정정을 했습니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는 정정 대상에 학원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학 조치는 원래 졸업 후 2년 이내에 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네. 정순 씨 아들은 가해 학생에게 징계로 내려진 전학 처분도 원칙은 지체 없이 가야 되는데 11개월이나 버티다가 그것도 강제 전학도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가서 이렇게 전학을 했었고요. 그렇게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졸업 후 2년 후에 삭제라고 하는 규정도 무시한 채 바로 삭제가 이루어졌어요. 정순 씨 아들 학폭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그런 권력형 학폭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드라마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불공정했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아까 이제 쭉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뭐 학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다고 했는데요. 그 참고인 정순신 씨 가족들과 아들은 피해자에게 사과 안 한 거는 아시죠? 사과했다는 기록은 보신 적이 없죠? 그 다음에 전학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법원까지 소송된 거 아시죠?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까? 네네, 예. 본인이 이렇게 대법원까지 소송을 냈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뜻일 거거든요. 그리고 판결문 봐도 가해 학생의 서면 사과문도 너무 형편없어서 선생님이 사과문을 다시 쓰게 했다거나 서면 사과문도 부모님이 고쳐주는 대로 자꾸 고쳐서 내고 자기 책임이 없는 것처럼 표현을 고치고 가해 학생의 반성의 정도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이게 반성의 정도가 깊어서 삭제하자고 했던 것인지에 대해 아까 객관적 자료도 없고 단지 담임선생님이 만나봤더니 반성 많이 하고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 불과한데요. 일단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심의회의록 뭐 이런 자료 또 첨부자료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제대로. 근데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 때문에 제출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개인정보법 아닙니다. 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 물어봤어요. 서울시 교육청에 좀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못 주겠답니다. 그래서 왜 자료가 존재하지 않냐 그랬더니 해당 학교에서 제출하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다 돼서요. 예. 네네. 자, 전학조치 삭제하게 된 거요. 아까 안민정원 질의에서 학생이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예. 이거 신청 누가 했습니까? 학생 했습니까? 학부모가 했습니까? 학생 및 학부모가 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미실 어디 있어요? 미실 한 사람이 했겠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네네. 구두를 했습니까? 서면